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27레벨이 된 전분이와 친구들입니다. 근데 127레벨이 됐다고 해서 딱히 달라진 건 없고, 기술 하나 새로 배웠군요. 그냥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전분이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 소나무 같잖아.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전붕이. 전붕이 템 세팅은, 아 그래도 오늘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투구는 내가 안 건드렸던 것 같고, 이거 쫄려서 안 건드렸던 것 같고요. 쫄보라 방패를 두 개인가 올렸어요. 강보가 풀인데 6에다 냅두는 게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로 올렸는데, 이거 9트라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라면 내구도가 3칸이 풀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9를 안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쪽에선 이렇게 떠들고 반대쪽에선, 야 이거 잘 생각해봐, 9강 가봤자 별 차이 없어. 보세요. 아니 솔직히 별 차이 없어. 어디보자. 예, 체력 1700 올라가요. 무장도 700은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죠. 왜? 이미 내 무장도가 높으니까. 미신이다. 이거 9만, 9만. 이미 9만이에요. 이거 올려봤자 뭐해, 그죠? 9만에서 몇백, 700 올라가봤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싸우다가 후자가 이겼어요. 이걸 뭐하러 굴을 가냐. 체력 1000몇백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그쪽이 이긴 거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강까지 올렸었는데, 혹시 몰라서, 어차피, 그, 지바퀴 갑옷이 하나 더 나왔길래, 그냥, 그거 3강인가 4강까지 하니까 70%인가 되더라고, 복구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복구한 칸 돌리고,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7에서 8로 올렸고, 망토는 이거 올리면 바보겠죠?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숲의 권속망토를 진으로 바꾼 것부터 좀 고치고 싶어요. 진 숲의 권속반지도. 그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조금씩이라도 더 빨리 세져서 빨리 내가 다음 사냥터를 가고 싶다, 다음 던전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는데, 이게 지나보니까 안거지. 지나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거죠. 그래서 보면은, 안 넘어가나? 잠시만요. 손마술로는 넘어가는데 왜 보적으로는 안 넘어가지? 보적 다시 만들어봐야겠다. 오케이. 캡처. 보적. 이제 됐다. 보적 같은, 도적이나 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숲의 머시기 이런 거 아예 안 만들었어요. 아! 아닌데 뭔가 하나 만들었던 것 같...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다. 진짜 아예 안 만들었다. 근데 그랬다가 딱 하나, 주술사를 키울 때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진숲의 군주를 하나 만들긴 했어요, 갑옷을. 근데 뭐 일단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이어서 하고, 아마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키우게 된다면, 당연히 키울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키운다면 그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절대 숲의 머시기를 안 만들 겁니다, 진으로. 거기다가 날리는 영혼의 파편이 너무 아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사 같은 경우에 뭐 있나? 얘도 뭐 없지 않나? 예, 얘도 진 숲의 머시기는 없어요. 근데 대신 얘는 지바퀴가 진이 두 개지. 이거를 갑옷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 정말 답이 없었어요, 이 캐릭터는. 왜? 이거 끼고 아마 그때는 지바퀴 피스가 두 개인가 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세 개 총? 흉가에서 절대 못 버텨. 그래서 짜증나서 투구까지 만들었어요. 이것까지 끼고 나니까 좀 버틸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보니까, 아 결국 다른 피스를 맞추니까 굳이 다른 피스를 맞춘 뒤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겠구나 싶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도사는 벌써 1000만원이나 있어요. 그런 거. 다른 캐릭들은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요. 아무튼, 아
그리고 오늘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날짜 바뀌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마 안 했을 거야. 내 기억에 틀리지 않았다면. 했네? 했네? 아니, 한 줄 몰랐지, 나는. 잠깐만, 도적도 했니? 주술사는 안 했던데? 아니, 비켜봐. 했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럼 주술사만 안 한 거였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 비켜봐, 임마, 좀! 아니, 쓸데없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전사는 안 했어요. 자, 전사. 이거부터 가보자. 이거는, 고급이라도 나오면 감사하다는 거고,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문제인 거지. 자, 여기서부터 보물, 응? 주황빛, 주황빛. 나 녹화하면서 한 번도 주황빛을 못 띄웠거든? 녹화 안 할 때는 주황빛을 몇 번 띄웠어요. 아, 안 뜨지. 그지? 야, 이거 고급이라도 줘라, 야. 야, 그, 저, 조랑말개치 생긴 거 줘, 엄마! 어, 아이. 자, 여기서도 누렁이 나오지 않았어? 아니, 뭐, 누렁이가 세 마리야. 야, 설마 저거 두 개도 누렁이 나오면은, 에이. 그럼 진짜 쓸데없이 레전드다. 주황빛! 하. 진짜 좀. 아, 녹화할 때 한 번만 떠봐. 아, 절대 안 떠. 저 일반은 이미 컴플리트 했을걸요? 변신 빼고는? 아, 지금 이게 중요한, 아이씨. 봤으니까 일단 누르고 가야지. 요새 국내성 흉가도입니다. 제 본적은 부여인데, 국내성 흉가도라요. 고감작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이거 봐, 일반은 다 컴플리트 했어. 탑승. 탑승도 다 하지 않았나? 탑승도 일반은 컴플리트 다 했어요. 뭐야? 탑승은 고급까지 컴플리트 다 했네? 와우. 근데 희귀부터가 너무 안 나와. 얘 보물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내구도 감소 보호가 너무 땡겨요, 젠장. 제 주술사가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 하나예요. 백살 흑묘 하나 먹은 거. 보물 탑승. 유일하게 보물 탑승은 걔만 갖고 있어. 어, 변신은 컴플, 어, 뭐야. 변신, 아, 양이 없네. 아, 뭔가 찝찝한데? 아무튼. 양 빼고는 다 컴플리트 했는데, 야, 그 안 나올 거면 차라리 양이라도 나와. 야, 양이라도 나와봐. 잠깐만. 이게 친구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별을 그리고 누르면 강화나 이런 게 잘 나온대. 소용없는데? 잘못된 정보인가? 별을 잘못 그려서 그런가? 저 원래 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아니네. 사람마다, 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가 봐. 아무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저 뱀같이 생긴 게 저 절대 안 나와. 이거 봐. 이 다음 거 나오잖아. 이거. 16. 뭐 하지, 이제? 합성쇼? 합성도 할 꼬리가 있어야지. 6마리 채웠네요? 진짜 어떻게 아득바득 일반만 나와서 6마리 채웠네요? 설마 또 일반 주냐? 야, 잠깐만. 오케이, 한 칸 더 올라. 짜증났네, 이거 한번 해볼까? 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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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게임인 것 같아. 지울 게 없는데요. 아, 나 이거 질러보고 싶었는데. 야, 근데 이거 보조 장비 강화서 왜 이렇게 많이 써? 좀 에반데?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9강 갈 것 같은데 이걸 왜 6강에서 썩히고 있어? 그래서 가봅니다. 적어도 6강은 성공하겠지? 이건 친구 말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지만 친구 말 들어서 잘 될 게 없어. 잘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힘이 백몇씩 떨어졌네? 얼마니 저거 고기가? 아씨. 이프 보면 나 감시자패 사겠다. 아니 돈 모아서 파수꾼패 사겠다. 135렙젠가? 대공놀이기는 아무도 안 파네? 대공놀이기도 하나 갖고 싶은데. 인생 참 그, 하이씨. 왜 들었을까, 그 얘기를. 요일을 본, 아무도 안 파네. 야, 우유감 이게 4,900 푸브는 할 만한 건가? 아, 난 잘 모르겠네. 야, 이게. 저거 뭐냐 이거 등 뒤에 환도 내기의 캔디라는게 4,800이요? 개땡긴다. 나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아씨 팔린 거 없어? 아 좀 사가 젠차. 아 좀 사가지 왜 안 사가나? 어? 아 집앞에 두고 좀 누가 사가면 안 돼? 너 저거 좀 팔렸으면 좋겠어, 빌어먹을. 다시 올려볼까요? 아, 절대 안 사가. 어딨어? 보이지도 않아, 젠장. 456이요? 아, 454? 뭐야 454 어떻게 했어? 속삭임 에이 젠장 속삭임 보안 454 9개 올리면 454가 돼? 아니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 아 오케이 454. 아유 뭐 아씨 487?
팔리겠냐, 이걸 누가 사냐. 일단 나부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걸 누가 사? 저 돈 주고. 아니 이 돈이면 속삭임 팔찌를 직접 만들겠다. 아니 직접 사겠다 그냥. 그리고 사실 이거 살 레벨이면, 이거 사서 이거 노릴 레벨이면 이미 흉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나도 내전사 막말로 이거 전사 쏠풀 돼요 거기. 지금 포션이랑 이거 아까워서 안 가는 거지. 이거 환도 다 먹었는데 아까워서 안 가는 거지 솔프를. 젠장. 이 전붕이와 친구들 같이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그지 같네 저거. 아 그거 왜 질렀지? 중딱인가? 어 잠깐만. 이거 이런 거 만들어서 못 돌리나? 안 되겠지? 검색해볼까? 잠깐만. 어 그러니까 내일 산적굴 나오잖아요. 26일. 아 젠장. 어 복구. 장비 복구 89%가 실패했대. 와 씨. 와 저거는 저건 97.5%가 실패했다고? 야 저거는 뭐랄까 게임하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정도면 하기 싫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씨. 현철 장갑 복구로 쳐보자. 파수꾼패로 현철 장갑 복구할 수 있음? 파수꾼패 필요 없어. 답변이 없어요. 장신구는 복구 어떻게 하냐? 그냥 웃어 댓글이. 현철 장갑은 뭘로 복구해야 되냐? 현철로. 이런 씨. 아 다른 거 안 돼? 아 나 다른 거는 재료 많은데. 아 흉가 보조 장비 다른 걸로 되나? 잠깐만. 야 그러면은 이거. 야 이게 20몇 분인가? 27분. 된다. 아 일단 속삭임부터 만들어보자. 아 근데 재료 너무 많이 드는데?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 그지? 이게 지금 59분이야 1분 뒤에 이거 초기화 됩니다. 곧 타이밍이 온다. 이거는 선택해서 요새 전북이 돈 조금 있어. 응? 플렉스 할 수 있어 나름. 야 이거 무기도 사야겠는디? 어딨냐 어딨냐. 12시 되기 전에 빨리. 아 12시 됐어. 야이씨. 아니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나? 아 현철 장갑 얘기만 안 봤어도 몰라. 일단 희귀 줘. 희귀 희귀 하나만 줘봐. 여기서 희귀 뜬 적이 없어 젠장. 야 여기서 보물 줘. 주황빛. 아 야 그래도 고급은 줘. 야 고급은 줘라. 올라가. 오케이 잘했어. 그냥 염소라도 줘. 정말로 할 때 염소라도 줘. 주황빛. 안 나와. 그렇지. 자, 하나는 줄만하지 않아요? 시즌 패스 종료되죠? 그러니까 추락.
방금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응? 딱 멈, 여기서 딱 멈춰. 아이씨. 한가만 더 올라가, 올라가 봐. 아, 절대 안 멈추죠. 아, 가차 없어. 이게 게임이다. 이런 거. 한철 장갑도 사주고 왜 했는지 모르겠고 이거 써 그냥. 야 근데 60%를 실패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도붕이는 하나 나오지 않아? 아니 도붕이 아니지 얘는. 그럼 도정님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가짜고짜 그냥 이거부터 굴려. 얘는 뭐 고급판이야. 무조건 고급은 하나 나오겠네. 오! 중앙핀 나왔다! 근데 이 빛이 떠야 돼요. 이러면 최소 희귀야. 희귀 탑승 해마. 너도 해마 먹냐? 중앙핀 하나 더? 본캐는 근데 안 뜨고. 본캐 스펙이 제일 중요한데. 어? 이런다니까? 그래 본캐는 저거 호랑이 하나 먹은 거 저거 저걸 평생 울고 먹어야지 뭐. 근데 며칠 전에 도사 불렸을 때 저거 나왔단 말이에요. 보물수호. 근데 웃긴 게 보물수호 하나 끼니까 그 뭐냐 무장도 플러스가 달려있어가지고 퍼센티지 플러스가 달려있어서 도사가 이제 도적이랑 아니지 전사랑 무장도가 맞먹더라잉? 겁나 웃겨. 보면은 보세요 여기 전사가 무장도가 129,000에 58%란 말이야 지금 보무 버프 받고. 근데 얘를 보면요 야 이거 꺼내봐. 근데 지금 짱나서 일부러 안 꺼내놨는데 이거 봐 11만 1083. 아 너 이거 왜 껐어? 내가 껐구나 바본가? 맘먹어 이거. 야 그러면은 도적은 몇이냐? 도적은 이제 잽도 안 돼요. 89,000. 참. 재밌는 게임이야 하여간. 어? 아이 멈춘 줄 알았다. 나 늑대에서 멈춘 줄 알았다 방금. 안 나오네요. 안 나올 것 같아 이것도. 정비? 안 나오지. 이제 그런 게임이니까 가차 없으니까. 오늘 녹화의 요약은 저걸 것 같은데? 친구 말을 함부로 듣지 마라. 약간 곤이 생각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말 안 배웠어? 아, 씨. 아, 내내 짜증나네. 내내 너무 아깝네. 계속 미련이 남아요. 어떡하지? 자, 아, 여기 일단 흉가 7이잖아. 7에 11-1체. 얘들아, 서쪽으로 튀어. 가자. 뭐야, 이건 또. 특별 온타임 이벤트? 이런 게 있었어? 왜 난 몰랐어? 이미 어제부터 시작했네? 날짜 바뀌었으니까. 아 그래서 레이드 입장권 하나 더 줬구나. 영파 10개 주네. 아 영파 하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파티 보면 우리 전붕이와 친구들이 파티가 한 명이 줄었어요. 아, 야, 이, 야, 니네 공지사항 봤는데 서버를 닫아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서버와 연결 중 이걸 띄워버리면 어떡하냐? 골 때리는 게임이야, 하여간.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한 명이 줄어든 이유가. 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캐릭터를 4개 키웠잖아요, 총. 처음에 전사, 그 다음에 도사, 그 다음에 도적, 마지막으로 주술사. 주술사가 레벨이 제일 낮잖아요? 근데, 주술사 105레벨 레이드를 계속 돌았는데, 일단 돌면서 얘기하자. 돌았는데, 한 6일째인가? 집악귀 상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냥 집악귀 상의는 먹었지. 자기 직업이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변환하기엔 솔직히 아깝잖아. 그래서, 6일 동안 더 돌았는데 안 나와서 결국 짜증나서. 왜 특히 짜증이 났냐면, 흉가를 같이 좀 돌려주고 싶었는데, 주붕이가 흉가에서 두대 맞으면 죽어요. 그 말은 뭐야? 공력 증강 타이밍에 맞으면 한 방에 무조건 죽어. 열이 맞잖아요. 계속 죽으니까 얘는. 그래서 6일 차에 제가 집악기 진지박을 그냥 아 집악기 상의를 변환을 시켜버리고 진지박 상의를 트라이 했어요. 근데 전사, 도사, 도적 세 캐릭터 모두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실패한 거야, 짜증나게. 어떻게 변환까지 해서 진지박을 굴렸는데 실패를 한 거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젠장.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영혼의 파편이 60개인가 40개밖에 없었던 때라 이미 변환을 해서 40개인가 60개인가를 또 썼으니까잉. 그래서 또 며칠 더 버텼어. 그대로 한 5일인가 버텼어요. 그동안 이제 솔직히 10억경 50개 쌓였는데 주술사 때문에 레벨업 안 하는 건 정신나간 짓이잖아. 그래서 전사는 어느덧 127레벨이 돼버리고 도사 도적은 123레벨이 돼버렸어요. 주술사 107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 결국 100개를 또 모았어. 꽁깃꽁깃 할머니 쌈짓돈처럼 열심히 모았어 진짜. 쓸때 절대 안 쓰고 애초에 쓸 데가 거기밖에 없지만 열심히 모았는데 딱 이제 오늘 회사에서 점심 먹 아니다 도시락을 사러 가는 길에 103개나 모였네? 하고 진지박을 넣었는데 넣으면서 아 이거 왠지 또 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필이 안 좋다기보다 이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성공 못하면 답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 그래서 그 주술사는 제작을 딱히 한 것도 없어가지고 집만은 그냥 맨날 15%로 던졌고 그 15% 뭐라 그러지? 그 강화촉진제? 그것까지 넣고 돌렸어요. 이거 촉매제. 제작 확률 증가 촉매제. 요거까지 넣고 돌렸어. 그럼 75%잖아요? 진지박이 원래 60%니까? 야, 뭐하냐. 옆으로 가서 저거 부셔라. 미리 대기를 해야지, 임마. 근데 뭐 여기까지 말하면 대충 끝말을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실패해서 또. 이 멍청한 놈이. 와. 짜증이 팍 나는 거야. 아, 너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젠장. 그걸 또 실패해? 75%인데? 모든 캐릭터가 단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걸? 아, 물론 전사 키울 때는 진숲의 권속도 만들었었고 진숲의 군주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거에선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악기는 적어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게 실패를 두번 연달아 하니까 그 집악귀의 작은 선물이 약간 웃는 표현, 웃는 아이콘이란 말이야. 막나 비웃는 것 같은 거야. 기분도 더럽고.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지만, 응? 개수 자체가 비교도 안 되지만,
그 혈기운을 실패한 경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혈기운 실패한 사람 정말 많다고 들었으니까.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대. 그럴 수 있는데 지바퀴를 실패했다니까 글쎄.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젠장. 그래서 오늘부로 주술사 버렸어요. 예, 이제 저는 그냥 새 캐릭터만 올립니다. 뭐야?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끝났어? 왜? 뭐 버그야? 이럴 때도 있는 건가? 뭐 백인가?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야, 나 힐 좀 줘라. 그래도 주궁이 솔직히 나름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 엔딩을 맞이하니까 참 기분이 찌찌구리요. 그냥 잡았어. 아, 그걸 못 잡았어. 누구야? 형이 전사야? 아닌데? 도적이네? 쟤 뭐해? 야, 너 뭐 드냐? 아, 타겟 전사네? 아니, 근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 웃긴 놈이네. 공기첨! 전사 이거 나왔네. 근데 뭐 여기서 뻔해요. 이거 저거 안 나와. 망토 안 나와. 바로 까볼까? 제도전 눌러야겠는데 먼저. 먼저 제도전 눌러야겠는데. 아! 아, 나 부여성 가서 저거 받아야 되는데 깜빡했다. 두 번째 판까지 돌고 봤지 뭐. 아, 그리고 지금 주술사가 3일 동안 12판을 돌았거든요? 근데 도안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지바퀴 도안 조각만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그치? 어. 망토 안 나올 줄 알았어. 걱정 마. 뭐야? 아, 젠장. 이거 부술까? 저 팔리지도 않는 거 부술까 그냥? 내가 저거 왜 밀봉했지? 난 이게 팔릴 줄 알았어. 되게 멍청한 생각인 건데 팔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542 540 1 541. 하... 왜냐면 내가 전붕이 5레벨이었을 때, 105레벨이 됐을 때 나는 저거 하나가 너무 소중했거든. 너무 안 나와서. 근데 심지어 저거 밀봉을 만들었을 때는 딱 그때예요. 한창 도적 주가 상한가 치고 있을 때, 상한가 치고 있을 때. 야, 이건 할만하다. 야, 도적 건다. 도적 건은 팔린다. 이런 생각. 아씨, 이게 진짜 가슴 찢어지네. 야, 22분 아직 안 지났냐? 지금 체감상은 2시간 지났는데? 에이씨. 저 거래 가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저건 팔리지 않을까? 안 팔리나? 속삭. 이것도 검은 사막처럼 이렇게 시세를 통제할 거면 거래량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최근. 248하나? 248하나 하한가에 몰려있는데요? 아씨, 플러스, 나 그나마 강보 온디? 기본 6강인디? 얘는 4네. 얘는 3이네. 뭐야, 5, 4, 3이야? 그 다음에 2야? 2는 없죠, 애초에. 잠깐만. 그거. 전붕이는 똥이잖아. 강보 막 8이나 9짜리를 누가 싸게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바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나 내가? 아, 왜 있을 수 있잖아.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 봤는데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3 3 또 3이니? 또 3! 와, 거의 3, 4카드야. 야, 구강이 8000보석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싸? 강보 7이야? 와, 7이면 9트라이 할만했다. 야, 저거는 못 참... 저거는 못 참겠다, 나는. 야, 씨. 7이면 현철장갑 계속 만들어서라도 9트라이 해봐야지. 잠깐만요. 나 이거 안 없애니? 어떤 캐릭이 살아있니? 도적이 살아있었어요. 아우, 시끄러워. 저 표정하는 거, 표정. 표정 몇 개. 일단 새 캐릭터는 전부 다 끝내놓은 상태라, 이거를. 표정 메커로 끝내는 상태라 딱히 할게 없어. 이만금 떠버리? 너 인벤 되니? 되네. 잠깐 스탑. 야, 힐 줘봐. 힐 안 줄거야? 이 정도면 됐다.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 침대는 과학이다. 야스오는 사이언스다. 가 날라갔어요. 세상에 없는 계획이 됐어. 어, 아픈디? 내 건곤딜이 너무 아픈데? 내가 나한테 입히는 피해가 너무 아픈데? 야, 힐 줘봐. 야, 그거 죽여라. 저 정도는 도사도 죽이네? 이제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아! 아! 한틱! 아, 에반데! 아, 그럼 맞아주지! 그걸 안 맞아주네? 야, 올라와. 아, 고만하고 올라와, 임마! 어떻게 딱 거기 파킹해주는데? 때리기 편하라고? 대. 어? 도사 나왔다. 아, 도사가 아니네? 아, 도붕이었어요. 도붕이 없는 거 꽤 있어, 그래도. 반지 없을 거고. 일단 나가자. 쾌를 안 받았어요. 상자 확정 캔은 받아줘야지, 그래도. 노비 어딨냐? 아니야, 아니야, 고급 없어, 나. 어디 고급을 들이밀어? 여기. 넌 뭐 이거밖에 못 먹었지? 하이. 너 뭐 먹었냐? 신발은 어제 먹었어요. 그나마 원래 신발 없었거든. 반지. 크아, 숲의 권속. 크아, 갓갓. 야, 반지 내놔봐. 야, 반지 급함. 빨리. 에, 기대도 없었어. 기대 없이 그냥 뭐 눌러보는 거죠. 한 판만 더 돌리면 되겠다.
연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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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4% 받으러 왔어. 아니지 다 합치면 10%인가? 누나 나 도안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안 돼? 이 쓸데없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누나. 떡수형 나왔어. 어? 아 도붕이는 했지. 떡수형 나왔어. 힘들다. 매일매일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게 힘들다. 힘들지만 우리 다마고치들 조금씩 커가는 모습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형 이거 이거 좀 가져가 제발. 진짜 한 번에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건 토악질 나온다 씨. 인벤토리가 아까 근데 흉갑이 꿀이었죠? 어? 야 이거 맨날 써. 잠깐만 잠깐만. 야 변신문도 풀어라. 시간 아깝다. 이거 맨날 써서 이런가? 너무 없다. 어떡하지? 하긴 요새 맨날 쓰긴 했어 이거. 예전에는 사실 저걸 잘 안 썼어요 제가. 일단 이 설정 옵션에 이게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원래. 이거 소환력 자동 회복. 그래서 못 썼다가 친구가 야 너 그거 안 쓰고 사냐? 해서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아까 그 현철 장갑 그치. 이거 다 돌자. 아끼다 똥된다. 잠시만요. 일단 도사랑 도적 아 도사랑 전사도 도안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다 됐고. 어? 이거 미세하게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건가? 아 카메라 저거 때문인 것 같다. 카메라 최대 거리. 아 얘가 가면 안 되는구나. 리더 누구지? 리더가 아 도사다. 어 람쥐왕 갈 뻔했어. 쾌 다 받았지? 받았겠죠? 그렇겠지? 임무 보조 임무 1일 임무인가? 1일 임무네. 오케이 받았어. 전사가 받았으면 나머지도 받았을거야. 아님 말고. 아, 이제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자 임무. 오케이 숨기기 포기하기고 제 뭐냐 도사는 왜 업적을 누르고 그러냐 손가락아. 이렇게 받았어. 이거 받고 이거 받고 너도 이거 다 받고 도사야. 어 잘못 눌렀어. 1차 승급 미리 보기 저거 차. 진짜 저거 전사 파트 보고 혼자서 겁나 웃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아니 광고 동영상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아 정말 전사 안 된다 진짜. 아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보는데. 야, 웃기면서 슬프더라고. 462개네. 오늘 9개 더 먹을 테니까 9개 더 먹을 거고 운이 좋으면 레이드에서 좀 더 나오겠죠?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컴백치. 얘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얘는 워낙 저거 많이 쌓아놓고 살아서, 그러니까 안 쓸 때부터 계속 공기 모아놔서. 불 쏘지 마, 불 쏘지 마. 불이 아니고 독이지. 하. 어? 잠깐만, 지금 26분이거든요? 될만한데? 슬슬. 다 됐다 시간. 역시 하나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거 강화해가지고 복구 돌리고. 몇 분 걸리는 거야? 25분? 아, 하나당 5분이야? 25분이야? 두 개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말쓰기는 나 진짜 그만 보고 싶다, 우리.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 누나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정상인가? 정상이겠지? 나 역시 연실이 누나가 더 이쁜 것 같아. 아, 그래. 15% 그렇게 높은 확률 아니니까. 그죠? 경험비검 지금 실패를 몇 번 했는데. 11에서 12 가는 거. 야야, 넌 눈치가 없냐? 아니면은 도사가 싫으냐? AI 좀, 야, 잠깐만. 이게 안 좋아서? AI 좀 사람답게 만들자, 우리. 아닌가? 사람답게 만들면 AI가 아닐까? 인공지능이니까? 그지? 아, 또 실패. 아이고, 렉. 이 게임 렉이 참 잦은 것 같아. 지금 이제 그 타이밍이니까 변신 쓰고. 달리자. 힐 줘. 아, 포션 먹었잖아. 힐 줘, 빨리. 하나 더 있지 않나? 없네. 아, 참. 기분 겁나 꿀꿀하다잉. 오케이. 이 렉은 잡은 렉이야. 야, 맹독을 받아라. 오케이. 나이스. 맹독을 받으라면 딜 타이밍이 더 있다. 있으면 뭐하냐. 아휴, 씨. 아, 말숙이 누나 거기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보네. 아이, 참나. 아이, 재밌는 게임이야, 하여간. 언제 어떻게 내가 패가망신할지 몰라. 진짜 검은사막 같아요.
사실 장비가 깨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옛날에 던파 같은 게임 할 때는요, 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강화하다가 실패하면 차라리 강화만 떨구고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인생 검은 사막을 접해보고 생각이 완전 달라졌죠. 그냥 장비가 깨지면요, 그냥 맘 놓고 접으면 돼. 에이 더러운 게임 이러고 접으면 돼.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야. 내가 그걸 여태까지 한 게 있고 키워놓은 게 있고 여기서 뭐 장비만 새로 복구해서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어쨌든 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던가. 응? 아니면 나 요새 이 게임이 좀 시들시들해졌어. 그래서 그냥 지르고 안 되면 접지 뭐, 깨지면 접지 뭐, 이런 생각이면, 이런 생각을 검사나 이 바람 여는 원천 봉쇄를 해버려. 젠장. 왜? 장비가 사라지질 않으니까. 나 힐 좀 줄래? 사라졌으면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씨. 누나 빨리 좀 가자. 어디 가니? 이 개싼 마이웨이야, 약간. 나 힐 좀 줄래? 와. 거기서 건곤 때렸으면 포션 마셨을 거거든요, 분명. 아이고, 젠장.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도사가 시즌 패스 못 깨고 넘어가겠네요? 오늘 점검 전까지인데 점검하고 보고 그러는데? 인원권 판매 종료했네 이미? 정말 사고 싶다. 전사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 저거 있고 없고 차이를 저는 이미 느껴봤단 말이에요. 그 5일 체험권 같은 걸로. 장난 아니더라 씨. 경험치 플러스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험치 플러스는 모르겠는데 원거리 포션 구매랑 원거리 수리가 진짜 와 씨. 내가 이 던전에 붙박이를 하고 싶은데 이 던전을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 내 생각에. 도적도 이제 다 원킬 나네. 개안네. 킹치만 저기 솔플 따는 건 전사가 짱인걸. 저쪽 뭔 일 있어? 도적이 아직 못 잡았는데? 이제 잡았네? 야, 힐. 야, 힐 안 주냐, 나? 이렇게 전붕이야 친구들처럼 여러 마리를 키울 거 같으면 저처럼 혼자 놀기에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덜 심심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아, 그게 딜이 딸려버리네.
야야야 잠깐만 야야 아프다 야야야야 야. 무슨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도 아니고 이씨. 아 고만 따라와. 얘 눈치가 없네 얘가. 내 맹독을 견뎌봐라 안하냐? 에이 약간 양심이 없어. 호랑이 꺼. 어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헤 허허이 참고. 허허이 고만 따라와. 오케이 잘 됐어. 저 정도면 땅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상자가 안 나오고 참. 응? 도안도 조각만 나오고. 전사랑 아니지? 그래 전사랑 도사는 더 이상 제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아깝잖아. 전사 같은 경우에는 망토가 하나 남았고 도사 같은 경우에는 너 뭐가 없냐? 얘 다 먹었나? 얘 방패까지 먹었거든요 심지어? 여차하면 방패도 들면 돼. 아 얘도 망토네? 씨. 도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번 봤지만 반지 두 개가 없고 원래 신발도 없었어. 얘는 뭐가 된 거야? 나의 마음을 담아서? 아 우정협전. 맞다 우정협전 보내야겠다. 친구 모두 보내기. 음파 이거 잊기 전에 맨날 맨날 해놔야 돼요. 아니면은 까먹어 젠장. 커쳐놔서 까먹어. 됐고 우리 도사님 사실 제가 계속 도사 혼자서 타박하거든요? 얘가 템 다 먹는 것 같아서. 아니 아까 실제로 재봤는데 도사가 도적 전사보다 호박을 두 배를 더 먹었더라고 정확히. 와 씨 부럽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참 부럽다. 전사 2차 승급으로 저거 줘라 야. 그 검제 주지 말고 크루세이더 줘라. 전사도 남들이 힐하게. 도장이 있나? 없나?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으면 하기 애매하지. 127개? 야 잠깐만. 아니 뭐 최대까지 해. 뭐 10개 하기 없어? 오케이 도장 하나 나왔다. 아 근데 하나 더 먹어놓고 싶은데? 어차피 인벤 나중에 또 찾지. 아니다. 없애. 운파 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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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테이크 됐고 다음은? 어! 잠깐만 도사 친구 보냈네요. 오케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방금 한 거 까먹어요 보통 제가. 운파 출석 기브 됐고 임무 됐고 레이드 3회? 가자. 아 파티장이 내가 아니지. 도사지 레이드가 파티장이. 저거 135레벨 이게 뭐더라 이게? 파수꾼인가 저게? 어 그치 그치 99는 감시자고. 파수꾼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상 지금은 파수꾼 장비가 엔드템이나 다름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뭐 이제 시기 좀 더 지나면? 아니지 이제 오늘 산적구리 업데이트가 되면 파수꾼은 더 이상 엔드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슈퍼캣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엔드템을 당연히 그 등급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산적구를 엔드템으로 아니면 산적구랑 같이 업데이트되는 던전이 있다면 그 던전템을 엔드템으로
그렇게 하겠지? 얘네가 진짜 뭐 PC 검사가 아니잖아. PC 검은 사막이야. 뭐 작년 최종템이 아니지, 6년 전 최종템이 막 지금도 최종템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얘 어디까지가 짜증나게 해. 참 게임 특이하게 만들어놨어 AI. 야 이거 타. 아 잠깐만요. 자, 컴퓨터 하는 자세가 다리를 책상 밑에 있는 거에다가, 우리 집엔 금고가 있긴 한데, 어머니 전용 금고 거기다가 발을 올리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다 발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의자에다 발을 올리거나, 대충 그런 식으로 해요. 허리에 매우 안 좋은 자세. 근데 방금 전에 방바닥에 발을 올려놨는데 어 뜨겁네. 회사 갔다 와서 씻고 나서 보일러를 안 껐단 소리지? 보일러 끄고 왔어요. 아유 겨울인 줄 알았어. 후끈후끈해 젠장. 근데 주술사가 키워보니까 그 맛은 있던데. 진짜 헬파 쏘는 맛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다. 격수로 건곤을 쏘거나 피를 쏘거나 그 맛은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올드 바람 때도 했었고 그 느낌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재밌어 피를 쏘는 거. 근데 이제 주술사도 키워봤었으니까. 어? 야 얘 왜 도사 자동으로 안 움직이니? 탭 눌러놨어 그런가? 아무튼 근데 주술사의 헬파는 격수의 피리랑 또 다른 맛이. 야 그 알아서 좀 맞아서 죽어줘 얘들아. 뭐야 너 왜 안 죽냐? 얘 이렇게 단단했나? 가끔 버튼이 안 눌려. 나 얘 너무 좋아요. 전붕이와 친구들이 레벨이 진짜 개쪼렙이었을 때는, 아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 발판을 내가 혼자서 3개? 적게는 2개를 밟아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이 전붕이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세진 난부턴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냥 패면 돼 이때. 아 나 이게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황금보패 말고 고급조각 좀 줘봐. 그거 필요한데? 재도전 고급조각이 필요한디? 레이드 내 판 다 돌았지? 아 에헤이 막아놨지 깜빡했네. 저 고기 아직 1단계라 2단계 좀 만들고 싶어요. 아 맞다 문파 레이드는 또 재료가 다르지. 이거 주는게 젠장. 이거 2000 시약 주지. 이거 7500짜리네 이제 125레벨 시약 먹을 수 있는데 안 살라고요. 그거 먹기 시작하면 돈 없어. 지금도 돈 없는데. 590 저거 맘 먹으면 하루만에 다 쓸 수... 야 잠깐만 진짜. 야 아 똘갱아 어디 가냐고 너 엄마. 하... 계열받네.
아니 뭐 스텝을 밟어? 잡조리. 빨리 산적구를 가보고 싶다. 오늘은 임시점검, 연장점검, 정기점검 몇 번 할까요? 3대 명검 엄청 많이 하겠지? 저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해요. 검은 사막의 정기점검 방침.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검사는 오전 6시인가? 부터 해서 오후 9시쯤에 끝내요, 점검을. 그러니까 새벽반은 정기점검 때 좀 일찍 자러 가고 아침반은 일어나서 그냥 바로 이제 접속하면 되는거죠, 검사.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아바타 새로 뭐 들어왔나 보고, 패키지 뭐 풀렸나 보고, 업데이트 내용 뭐 있나 보고, 밸런스가 어떻게 조정됐나 보고.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나는 물론 지금은 제가 가끔 방송 이런거 녹화할 때 종종 말하지만 검사를 요새 못하는 이유, 시간을 너무 쏟아버려야 되니까 다른거 해야될게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야되는 것들 다 밀어놓고 그냥 바람이나 하고 있는데, 이 다마고치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하면 딱 좋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런거지. 지금 바람이 더 재밌어서가 아니고, 그니까 게임에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딱히 그냥 가볍게 검사는 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 모르긴 몰라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중에 가장 할 게 많을걸요? 진짜 그 파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란 게임이야, 그게. 레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게임은. 아, 어떻게 보면 월드보스 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요즘 와우 이후에 MMORPG 게임에서 말하는 레이드와는 좀 다르죠. MMORPG, 와우 이후에 MMORPG 레이드는 보통 이제 던전 안에 들어가서 인덤 같은 거 깨면서 거기서 레이드 보스 잡는 거니까, 여러 마리의 보스가 있고. 근데 검사 레이드는 그냥 월드보스 레이드라고 해서, 옛날 마비노기 그 용들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 뭐 리젠 타임 그때 나오는 보스를 잡는 것 뿐이니까. 야, 그리고 고급 조각 또 안 좋냐? 고급 조각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얘들아. 아, 왜 안 주냐고! 미약인 강화비선 좋네. 그거 하나는 좋네. 마음에 드네. 그렇게 좀 해. 일단 세 판까지 도는 걸로. 맨날 맨날 도는 건 아니고, 왜 가끔 어? 레이드 세 판 뛰라고 하네? 그때 필 받으면 해요. 그래서 제 레이드 문파 레이드 주문서라고 해야 되나? 입장권? 그건 웬만하면은 4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야, 그 필검 좀 빨리 박아라. 너 필검 박으면 그거 나 한 방에 죽이는 거 아는데 그걸 안 박네? 이 중에 또 새는 똘갱이 하나 있을 거야. 없나 이번엔? 없다. 입구막기 같아 무슨. 옛날에 바람 혼자 할 때 도사랑 전사 동시에 키워서 혼자 할 때도 선비족 같은 거 잡을 때 이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자, 이 동쪽에서 한 방 쏘고 바로 왼쪽 치면서 번돈 한 방 더 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텝 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산적굴 업데이트 영상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1차 승급이랑 그거? 근데 그거 보는데 친구랑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산적굴 나와도 우리 못 가지 않겠냐?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미 막 지금 170 이상 찍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봤는데
일단 제가 추측하기로는, 물론 이제 거기 개발 중인 영상입니다. 뭐 표기 수치는 어쩌고저쩌고, 데미지 수치 뭐 이런 거 개발 중인 거라서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거다, 대충 그런 식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보면은 산적골 미리 보기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개발자 서신 같은 거에 진이 붙은 산적이 있고 안 붙은 산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제 생각엔 그걸 층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1층, 2층 그런, 아 나눠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가 아니고, 서신에도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1층, 2층 이런 식으로. 근데 1층에는 진이 안 붙은 애들이 나오고 2층에는 진이 붙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 느낌이. 확신은 할 수 없지만요. 야 너 씨, 야 잠깐만, 야 진짜, 야 그러지 마. 야, 야, 야 어디 가냐고 진짜. 짜증나게. 아무튼 근데 그때 그 몹들, 아 1차 승급 미리 보기 영상을 보면 거기서 산적을 몇 마리 잡는단 말이야. 근데 잡을 때 초반부에 뭐 흉가도 제패하고 세작도 제패하고 산적굴 왔는데 성황당 계속 가는 거 지겹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1차 승급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데미지를 자세히 보면, 뭐 개발 중인 저거라서 그렇겠지만, 그 처음에 승급하기 전에 산적들 잡는 거 그거 데미지 보면 데미지가 되게 낮아. 그리고 왜 이제 내가 몹을 잡으면 이렇게 내가 데미지를 주면 머리 위에 뜨잖아요, 이게 내 데미지가. 근데 그 데미지가 되게 낮고, 몇이지? 30만인가 60만 정도 쳤을 때 피가, 산적 피가 40%인가 30% 남았었어.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일단 건곤 한 방이, 걔네가 방어력이 더 세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건곤 한 방이 90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 얘는, 얘한테는 85만 나오네. 근데 90만이 나온다 치면은 나는 그 산적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전사로. 근데 그 이제 승급 이후, 오케이 고급화편, 아 이게 나올 거면 한 번에 다 나오는구나. 모든 캐릭이 다 나왔네. 아까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승급 이후에 그 백호참 쓰고 백호건무 쓰고 이거를 보면은, 전사 이후에 도적, 주술사, 도사는 데미지를 아예 안 보여줘. 데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전사 때는 데미지 표기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긴 하거든요. 걔네 피통이 크다는 건데, 근데 그 승급 이후에 산적들 잡는 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냐? 잠깐만, 내가 말을 하다 까먹었어. 승급 이후에 산적들, 아 걔네들은 머리, 아 데미지, 아, 피통이 엄청 크지만 진이 붙어 있어요 이름표에.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일단 털 벗고 까고 갑시다. 아 궁금하잖아. 어, 이건 못 참지. 35초 남았네. 그러면 영상 딱 보고 와서 저 까면 되겠다잉. 야 진짜 그 제작 저거 15% 플러스 줘라. 오케이 하나 줬다. 경험치 파편 이거 2% 주지 않나? 어 뭐야, 어 이게 나눠져 있구나. 대충 줘 얘들아.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뭐야 24분? 쿨을 넣어놨어? 또라이들이냐? 아니 이거 뭐 씨 뭐 이거 뭐 한 수백만 개 아이템 복사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 아니 너 하나는 줘 임마! 이씨 아니 됐어. 아무튼 그거 보러 갑시다. 아, 진정하자. 어딨니? 이거다. 그니까 이거를 보면 어, 원래 이거 이렇게 길었나? 아 미리보기 2탄이구나 이거. 왜 2탄이에요? 난 1탄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 저는 1탄을 봐야 돼요. 저기요 이거다.
이거 봐 이거 봐 데미지가 되게 낮아요. 물론 이게 표기 저거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 10, 100, 1000, 만, 10만 69만, 아 69만에 지금 빨피잖아 얘. 그러면은 내가 8, 90만이 뜨면 원킬이 날 것 같아 건곤이. 그러니까 방금 쟤네 또 다시 보면은 이게, 야 이게 잘 안 보인다? 어? 영상을 따로 켜야 되나? 암튼 얘네 진이 안 떠있어. 암튼 안 떠있음. 암튼 안 떠있어요. 근데 이제 요쯤 가서 백호참 쓰는 거 어머니 이쯤 보면 자 이거 봐 방금 이거 진 진 떠있잖아 얘네는. 얘는 이제 거의 한 200만 때려야 되네요. 200만이라고? 참 이거 대공원 두 방 끝? 끝? 어? 잠깐만 얘네가 진이 아닌 거 아닐까? 심리적 가심으로다가? 전사는 진을 잡은 거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봐, 얘는 확실히 진이에요. 동의적 비신 157만 8852. 그럼 내가 건곤을 두세 방을 박아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얘네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진이 아니란 말이야? 되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봐 동의적비야 그냥. 1차 승급 이후에 잡고 있는 건 동의적비 진이고 그럼 이게 1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요한 게 아닌데 솔직히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암튼 저 같은 찌질이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잡을 수 있을지도 뭐 그런 거죠. 어?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전 돈이 없으니까 금요만 갑니다. 어? 저게 안 죽어? 아, 이거 현철 장갑 다운돼서 그래. 아니, 저게 안 죽... 이 또 이... 아, 이 버그 진짜... 이 버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가져요. 이렇게 가면 터지고, 근데 안 가지는 거 오토로 켜고 가잖아요? 그럼 가죠. 어? 이렇게 해볼까? 잠깐만 이걸 먼저 먹이고 이것도 한방 먹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야. 그럼 죽일 수 있네? 별 거 아닌데? 근데 쿨이잖아. 오케이 아 좋다. 근데 주술사는 헬파참 한 방에 죽이던데 107레벨에 헬파첨이 아니라 그냥 헬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내일 아니지 오늘 아, 뇌절을 좀 그만 줄래? 진짜? 한번 먹어보자 야. 피가 랜덤 회복인가? 뭐야 피가 두 번 회복되네? 고정 수치인데? 아 피랑 마력 같이 회복되는구나. 뭐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산적구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갈 수 있다면 127레벨밖에 안 되는 전북이지만 여기서 이거 뭐냐 도적이랑 도사 생각 안 하고 그냥 레벨업 10억경 하나만 더 박으면 돼요. 사실 계속 하나씩 업그레이드 아, 안 넣고 있는 건데 아 저는 지금 박아봤자 128레벨이란 말이죠. 128레벨로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127레벨. 솔직히 욕심 같아선 그게 더 있지. 도사랑 도적 같이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전사 혼자 가면 가 혼자 가서 돌수야 있다면야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약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건곤 한 방 쓸 때 제가 정확히 얼마 쓰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써볼까? 93,000이잖아 지금? 나 계산 안 돼. 14,000 쓴 건가? 맞네 대충 13,000 아 14,000
그럼 건곤한방에 지금 이거 하나 마셔야 되거든요? 설주? 아 설주된다 빨간샷 근데 이거 먹어도 피가 좀 딸리지? 이거 99개 사면? 아 999개 사면 23만 그니까 999마리 잡을 때 23만 전씩 쓰는 거야 이래놓고 도사랑 같이 사냥하래 근데 전사랑 비슷한 급에 전사가 이제 정말 꼭 도사가 필요해지는 이 시기에 도사가 미쳤다고 전사랑 파티를 해주냐고요 그냥 주술사랑 파티해서 폭 원숭이군에서 시즈받고 말지 나라도 그럴 거야 내 도사는 내 캐릭이니까 그냥 같이 다니는 거고 그럼 이제 혹자는 말하겠지 야 그 도적도 똑같지 않냐 도적은요 일단 이게 있어 이게 있어서 혼자 사냥이 돼요 이거 최대 해병량 5500 그니까 25%니까 5500이 일단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일단 제 도적의 레벨이 나와서 그런 건데 131레벨을 찍으면 13500이 회복이 돼요 근데 전사는 어떻게 됐어? 전사도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체력 회복기가 하나 있었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 이 자열갱생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지난번 너프 전에는 최대 체력이 틱당 그니까 8초간? 아 5초간 틱당? 아 틱이 아니지 5초간 피해를 입을 때마다 생명력 9000인가 만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500으로 쭉 떨어진건데 그게 이제 이거 개노답 삼형제 영훈진격 진섬격 비검술 4형제구나 그래 타력광풍 이렇게 4개 딜 올려준답시고 저거 딜 올리고 원래 탱커로서 기획했던 거기 때문에 자열갱생을 넣어드렸었습니다 했던걸 이제 탱커가 아니고 딜 올려드렸으니까 딜러시니까 자열갱생 너프할게요 기력방패도 원래 이게 25%인가 30%인가 그랬는데 그니까 50초 동안 받는 피해의 30%인가 50%를 마력으로 상쇄한다 그거를 이제 15%로 쭉 떨어뜨렸어요 사냥이 되냐고 쿨타임 25초짜리가 한 대 맞을 때마다 4500 그니까 이게 5초에서 8초로 늘어났지만 그게 뭐 내가 저글링 잡냐고 저글링 잡으면 이거 쓸모 있겠죠 초당 두 대씩 때려줄 테니까 나 아니잖아 젠장 이게 전사의 징징일 수도 있어 도적은 도적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 있지 나도 도적을 키워봤지만 내 도적은 아직 쪼랩이니까 그 고랩들이 느끼는 그 고충을 모를 수도 있어 나는 근데 어쨌든 나는 내 주캐가 전사인 입장에서 그냥 그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 둘 다 키워봤지만 그리고 둘 다 솔폴드 뛰어봤지만 도적이 훨씬 안전성이 높다고는 생각해요 높아 보여 그냥 딱 봤을 때 안전성 훨씬 좋아 보여 어? 잠깐만 근데 흡성 대박 쿨이 몇 초지? 이거 딱 25초 되나? 12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율갱생의 문제점 중 하나가 봐봐 필사냥이건 건곤사냥이건 그걸로만 사냥을 한다고 쳐보시라고 애초에 그리고 자동사냥 돌려놨을 때 건곤사냥할 거면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끄거든요 저는 그냥 심심하니까 진성격을 켜놓은 건데 진성격까지 다 끈다고 세봐 그러면은 버프 돌리는 거 빼보고는 버프도 사실상 이런 거밖에 안 돌려 원래 이 측후면 공격도 안 해요 나는 그냥 넣어놨을 뿐이야 어쨌든 다 끄면 결국 얘 이거밖에 안 쓰거든 다 껐으니까 스킬을 쓸 게 없으니까 이거밖에 그러면은 필사냥을 하는데 몇 대나 맞겠어
내 캐릭터는 조금 약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한방 아니면 두방 사냥터에서 논단 말이에요. 한방 두방이면 죽인 애들한테 그 8초 동안 맞아봤자 몇 대를 맞겠어요. 그 전사가 PC바람의 나라에서 전사가 노답일 때 61레벨 찍기 전에 측후면이랑 3중인가 4중 켜놓고 이것만 하고 있을 때 그때라면 이게 정말 의미 있겠지. 사방에서 계속 맞고 있으니까 나도 맞으면서 때리지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건곤만 쓰면서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캐릭터가 계속 돌아다녀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맞아봤자 몇 대 맞겠어. 소환굴 지금 가봐. 소환굴 가서 소환굴도 결국 몇 대 때리지도 않는데 걔가 죽는데 걔한테 맞아봤자 한 세네 대 맞겠지 젠장. 그것도 25초 쿨에 세네 대 맞겠지. 비가 한 2만 차겠네. 좋네. 좋아. 하씨. 근데 사실 이렇게 답답하면 전사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어렸을 때 이미 전사를 했었고 내 영혼에는 전사가 깃들어 있고 나는 전사가 좋고 전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사람 구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일단 지금은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딱히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뇌절 도토리 맞기로 왔다. 하... 뭐 아무튼 이제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벌써 시간은 1시고 슬슬 흉가에다 다시 파킹하고 자러 가야겠네요. 다 먹어도 되나 이제? 된다. 가태성님 제발 인벤토리 좀 두 배로 늘려줘요. 진짜 두 배 욕심인가? 50%라도 제발 좀 늘려줘봐. 진짜 미칠 것 같아 나. 그러면 캐시지르라 이건가? 아니 좀 효율이 말이 되게 해놓든가. 그럼 이거 두 배 늘리는데 돈이 얼마야? 1600보석이 말이 되냐. 두 배도 아닌데 60칸인데 효율은 사실상 120칸? 그래 120칸까지가 효율인 것 같다. 200보석. 근데 제가 보석 현질을 안 해봐서 솔직히 이 비율을 잘 몰라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도사만 우편함 정리하고 자. 아이고 전부가 언제 사람 되니. 일단 이따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저길 가야겠네요. 괴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나마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괴 쿨타임이 있다는 거. 괴를 하나 먹고 나면 똑같은 괴를 먹기 위해선 3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난. 그것마저 없었으면은 이제 이미 상위까지 올라가신 분들한테 찍소리도 못 내고 저희가 됐겠죠? 다 뺏겼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깊은 굴에서 따로 나온다는 거는 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잡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은 그것도 드랍이 될 때까지 계속 잡게 할까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파킹할 준비. 자, 어디로 가야 되지? 국내성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성에 흉가. 아 기왕이면 현철장갑 도안 먹으러 가자. 여긴가? 여기다. 도감작은 못하겠네 대신에. 근데
보통 이 마지막 볼 사람 경쟁 장난 아닐 텐데. 사람 있는 것 같지? 있네요. 다른 채널. 사람 없는 데서 놀고 싶어요. 일단 내가 잘 때까지라도. 어? 없는 것 같은데? 있네. 들었어. 소리 들었어. 뒤늦게 들었어. 너무 없는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는 것 같죠? 어? 없나보다. 되게 열심히 혼자 사냥하신다. 어? 레진주를 안 껐어? 도적이? 왜 안 껐지? 딸피 마무리요? 딸피 마무리가 내 맘대로 되나? 어차피 사냥은 AI가 하는 거야. 아! 어, 이걸로 볼 수 있구나! 어, 나 되게 멍청했네? 아. 뚜루릉 소리 들렸어, 바로. 이런 젠장. 아, 있어. 다 한 명씩 있네? 바람 연도 망한 거 아닐까요? 어,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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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지. 이거 없는 거지. 아. 끝구리 가 있으면은 안 보이는구나. 네. 그냥 그렇게 바로 앞에서 소리를 들려도 차라리. 그럼 보지도 않고 갈 거 아니야. 자, 위에 너무 텅텅 비었다, 이거. 이거 대놓고 있는 것 같은, 없나? 어, 잠깐만. 야, 얘가 살아있다? 야, 다 와. 야로도모! 사냥하자. 전사찡. 좀 잘 때려봐. 뭐 나왔니? 현철 중검 나왔다. 아, 현철 중검이다. 현철 장갑. 그걸 왜 니가 먹어! 이씨! 하씨. 이 도사 멍청한 새끼. 하여간 다 쳐먹어, 이씨. 아, 난 모르겠어. 도사 드랍 테이블이 따로 논다고? 모르겠어. 그런 거. 그냥 도사가 얄미워. 내 도사인데 내가 얄미워. 아, 맨날 얘가 다 쳐먹어. 젠장. 이게 게임이냐고, 이게. 이게 드랍 테이블이 따로 돌아서 도사가 뺏어먹는 건 아니건. 어쨌든, 템이 드랍이 됐는데 그게 도사한테 들어간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캐릭인데 짜증나. 이놈의 빌어먹을 전속은 왜 넣어놔가지고, 어? 차라리 막 그 뭐지? 디아블로 같은 것처럼 파티 메꿔 사냥했으면 2시간 안에는 다시 줄 수 있게 해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뭔 놈의 전속에다가, 씨. 아휴, 모르겠다. 아, 신경 안 쓸란다, 이제. 잡시다. 한시야, 자자.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